굿모닝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저 보호망이 4년 전부터 시작한 유행어죠. 유행어하면 그렇고 저의 철학입니다. 월화수목 김김김. 네, 저 보호망 토요일날에도 오전에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제 딱 2주밖에 안 남았는데요. 여러 가지 이슈상 그 중에서도 단기나 종신보험 아니면 어린이보험 15세까지 축소 다음 달부터요. 운전자보험 그리고 재가급여 라인이나 100만원에서 축소. 마지막으로 간호간병 입원을 딱 오늘 토요일까지만 가입이 되는데요. 여러 가지 이슈상이 있지만 지금 어린이보험이 불티나게 지금 문의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어린이보험 일단은 5년 10년 전에 혹은 태아보험 때 가입하신 분들 24세나 27세 만기로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 어차피 지금 현재 10년 전에 가입했으면 이제 한 5년이나 아니면 10년밖에 보장 만기가 남지 않았는데요. 그 이후에 성인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8월 31일까지 일단은 어린이보험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10년 뒤에 만기가 끝났다 하면 일단은 어린이보험이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 면제 범위가 넓고 보장 한도가 높은 또 보험료가 가성비가 저렴한 어린이보험으로 갈아타면 좋은데요. 웬일이야. 지금 현재 어린이보험이 이번 달까지 8월 31일 단 2주밖에 남지 않은 어린이보험이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35세, 다음 달 9월 달부터는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찍이 예전에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 혹은 10년 전에 5년 전에 보장만기 짧게 가입하신 뭐 현대해상, 메리츠, DB손해보험, 삼성 뭐 올라이프 여러 가지 상품들 보장 만기가 짧게 가입하신 분들은 8월 31일 2주 안으로 90세나 100세 만기로 빨리 갈아타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아니 난 나중에 성인보험으로 가입하면 되지 뭐. 그러면 어쩔 수가 없겠죠. 하지만 저 보호망도 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. 암, 뇌혈관, 허혈성,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% 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한 어린이보험을 왜 놓치냐 그 말이죠.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일단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또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보험 혹은 성인이 어린이보험 가입이 가능한 어른이보험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 보호망 어저께 금요일날에도 정말 불티나게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. 오늘 토요일날에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. 그래서 주말 반납하고 월화수목금금금 24시간 저 보호망 8월 31일까지 영혼을 좀 내려놓고 일단은 저 보호망 빡세게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고 또한 보험료 저렴하고 보장 한도가 높은 쪽으로 여러 가지 한디 농디 플랜으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. 저 보호망 오늘 토요일날도 출근하고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일단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직까지 늦지 않은 어린이보험 단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. 자,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저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전설이 될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험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놓치면 엄청 후회할걸.